와우. 뭐야? 띠용? 아이, 신기하네, 게임이, 와. Death becomes you, Andariel. 어,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왜 맞아? 아이, 시시하구만, 아이. 이런 애들한테 진다고. I can't carry anymore.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한테 지면은 게임 접어야지. 그죠? 얘한테 지면은 게임 그냥 접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공부나 해야지. 어, 케인한테 가가지고. This is a great victory indeed. 이것은 물론 큰 승리지만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네. 알았어. I will accompany you.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Good to see you.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나도. 이제 첫 장 끝난 건데, 그죠? Finally, we may rejoice. 드디어 우리가 기뻐할 순간이 왔어. 우리는 그대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나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매단을 복구할 수 있길 바랄 뿐이요. 그대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여 친구여. 알았어. 자, 이런 거 필요 없죠? 아, 이거는 걔한테 껴줘야 되려나? 나중에 그 창병도 나오죠? 걔한테 껴주는 게. 네, 아직 못 찍었어요, 버스트. 엄지스탕스님, 옷 다 벗고 다니던 안다리엘의 명복을 빕니다. 천억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이거를 팔아버리고요. 팔아버리고.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팔아버리고요. 됐지? 네, 필요 없겠지? 아, 그래요? 디아블로 영웅석을 머리통에 박아놓은 워리어를 쫓아가는 길목을 안다리엘이 지키고 있어. 안다리엘을 잡고 사막으로 가는 내용. 아, 그렇구나. 안다리엘의 죽음은 우리에게 모두의 생기를 되찾아주었소. 우리는 자매들을 잃은 데에 대한 슬픔을 감출 수는 없으니 적어도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소. 알았어. 자, 동쪽으로 가자고 하죠. What you need? 아, 말이 헛나왔네. 저 발음이 좀 잘세요. 활력 포션 다 못 쓰고 죽는다. 장담함. 네. 알겠습니다. 안 죽을 죽을 일이 없는데 뭐 너나도 상관없겠지. 네, 액트 2 도박 갑시다. 액트 2 도박. 네. 근데 액트 2 도박을 가야지. 액트 1 도박은 이제 필요 없어요. 오케이, 가자. 동쪽으로. 고고 씽.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아, 마법구요 필요 없어요. 반갑소, 존경하는 여행자여. 나는 제린 루트 골레인의 영주, 제린으로 루트 골레인의 영주. 내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하여 대상이 다시 서부 관문을 드러날 수 있게 되어 기뻐. 얼마 전부터 우린 정체가 알 수 없는 사악한 존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 이상한 일이오. 모든 것은 어두운 방랑자가 탈라셀의 무덤을 찾아 이곳을 지나가면서 시작되었어. 누구도 바알의 감시자인 탈라셀가 어디에 내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막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있는 것은 확실하여 자,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무덤으로 살아있는 살아 돌아온 죽은 자들과 달밤의 모래 언덕에 잠복하고 있는 끔찍한 괴물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어. 나 역시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 나는 내 도시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항구를 폐쇄하고 모든 상선을 전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어. 선술집 주인의 아트마에게는 그대에게 부여할 중대한 임무가 있어. 즉시 가서 그녀를 만나시오. 그녀를 도시의 반대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야겠어. 미안하지만 궁전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는 없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오. 그래. 자. 아,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얘.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말이 많네요, 되게. 그래, 알았어. 자. 그 X2 왔으니까 이제 그 아트마한테 가야겠죠? 아트마한테 가도록 합시다. 랩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기대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날 도와준다면 고맙겠군요. 하수도에 가가지고 괴물들을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아마도요. 맞을 거예요. 그래.
루트골레인 지하 하수동 도굴에서 라다먼트의 소굴을 찾으십시오. 알았어. I've heard that you are ask and learn. 아, 얘는 그거나 포션 파는 상인이구나. 액트 3 독침 맞고 죽는다 얘요. 네? 얘 안 죽어요. 아, 그래. 역시 여기요. 에직스. 아, 에직스한테 가기 전에 그리즈한테 가 가지고 그 고용을 합시다. 어디 있니? 이름 똑같네? 아, 아니구나. 좀 다르구나. 어? 걔 어디 갔지? 준영이 어디 갔어요? 준영이? 한국이 어디 갔어요? 수비, 전투. 어떤 캐릭을 쓰는 게 좋아요? 수비형으로 고용해가지고 고기방패로 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비형으로 하나 살게요, 그러면은. 어, 그래. 에이, 무슨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또 잘했대요. 여러분들, 에이, 엔딩까지 봐야죠. 엔딩까지 봐야죠, 그렇죠? 뭐, 여기까지 왔다고 잘했다, 야. 겨우 이거 가지고. 자, 얘한테 이거 껴줍시다. 제발 엔딩 정해 죽길 바래. 네, 이제 도박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어, 일단 퀘스트 하기 전에 여기서 도박을 할 수 있죠. 자, 볼까? 어, 일단 쓸만한 아이템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체인메일 이런 거, 아, 너무 비싸다 이거. 오, 이거 좋다. 아, 똥이네. 16% 증가된 데미지? 필요 없고. 네, 무기를 일단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쓰레기가 나왔네, 어. 아, 뭐 이런 게 나오지? 네, 용병 갑옷이랑 투구부터 좀, 사야겠죠? 아, 좋은 게 없네. 자, 다시, 도박. 도박킹이다, 내가 바로. 아, 좋은 걸 안 파네. 도박. 아, 힘 제한이 낮은 아이템이라 방어력이 낮아요? 링메일이나 그런 거 사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링메일 나중에 하나 나오면 사죠, 뭐. 까짓 거. 하나 사고요. 아, 무기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제 무기를 슬슬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 어, 프렐름 좋다 이거. 아, 너무 비싸다 근데. 어, 넘나 비싸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어, 여깄다. 어? 이거 좋아요 이거? 판매 가격이 왜 78밖에 안 돼? 쓰레기구나. 네, 쓰레기인가 보네요. 네. 에이, 좋다 말았네. 똥 그 자체예요. 오! 나왔어! 뭔가 나왔어! 네, 싱글플레이예요. 요거를 이렇게 끼면 되려나? 요거를 여기다 끼자. 어쌔신 스킬 아니면 똥이에요? 자, 이건 일단 버리고요. 요것도 이제 버려야겠죠? 자, 이거 팔아버리고요.
자, 이제 방어구 하나 사줘야겠죠, 방어구. 방어구 하나 사줘야지. 투구하고, 투구하고, 메일 하나 사줄게요. 쟤한테 줘야 될 거. 그래, 체인메일 하나 사줄게요. 19,000원짜리 샀는데. 한 번만 더 사보겠습니다. 네. 아, 투구는 일단 사줘야 되니까요. 투구 하나, 자, 하나 사줄게요. 헬름 하나 사줄게요. 네. 포이즌 저항력. 껴주자. 오케이. 됐어. 자, 얘한테 이제 이렇게 껴줘야겠죠. 이렇게. 했어. 제가 이거 끼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내가 이거 쓰는 게 좋으려나? 7라이프인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껴줍시다. 네. 요렇게 껴줄게요, 요렇게. 좋았어. 돈이야, 뭐,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 개처럼 벌어가지고, 탕진해야죠, 나. 정승처럼 쓰지 말고 다 탕진합시다, 여러분들. 자, 이제 첫 번째 퀘스트, X2의 첫 번째 퀘스트, 라다먼트의 소굴로 갈 건데요. 여기 함정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티끌모아 도박으로 날렸어요. 아,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지. 대신에 이거 하나 얻었잖아요. 요거. 크루얼 스크래치 리스트 블레이드. 이름도 기네, 참. 흡혈 있대, 흡혈. 살다 보면 도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연단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도박 안 할 것 같죠? 죽여, 죽여. 오케이. 유인드, 더크, 활력 포션, 힐링 포션, 마나 포션. 챙겨. 잠깐만요. 어, 뭐야.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시다. 네, 유인드가 아니라 유원드예요. 아, 유원드. 유원지도 아니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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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Not enough mana. 네, 세 줄 배트짜리 하나 나중에 사도록 할게요. 여기 좀 진행을 하고요. 여기 좀 진행을 하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쉽게. 뭐야, 걸렸어. 힐링 포션 얻어주고요. 68골드 챙겨. 마무 유언지 발언으로 채팅창 식음. 죄송합니다. 어, 얘네들 무서워. 얘네들 뭐 주몽이야? 이렇게 활을 잘 쏴. 활을 잘 쏘네요. 자, 안 죽겠죠? 치료도 한번 해줄까? Thanks. 제 에너지는 어떻게 봐요? 이 동료 에너지는 어떻게 봅니까?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보시고. 여기 있네요. 있지? 뭐야, 잠깐만. 야, 싸우라고 가서, 멍청아. 아, 저거 말을 안 듣네, 저거. 에이, 아깝다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을 일이 없어. 주인이 우왕좌왕하니 용병도 그러네. 아, 용병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싸우라고. 아, 너가 좀 총알바지도 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위해서 희생하라고. 여기는 뭐지? 루트 골레인? 루트 골레인으로 이동할 수 있네요? 아, 마을, 아, 여기가 마을이고, 여, 아, 여기가 그거죠? 2층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문이 두 개에요? 일단, 여기, 마, 어, 던전 탐색 좀 더 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죽이고 내려가면 레벨이 막 높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아이템도 좀 얻어주고요. 좋은 템, 제가 보스몹 없나? 보스몹? 보스몹 하나 있으면 좋은데. 보스몹. 아, 항구 쪽이 빠르다고 말씀해주셨구나. 네. 혹시 모르니까 적들 잡으면서 이렇게 레벨업도 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아! 이따이요! 어, 야, 잠깐만! 야, thanks. 먹어. thanks. 내가 봤을 땐 액트 4에서 죽을 듯. 아, 맨날 죽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죠? 죽을 리가 없잖아요, 와무인데. 내가 이 말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죽을 일이 없는데. 보라식 포션 벨트에 넣어야 돼요? 아,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활력 포션 없어도, 네, 충분히 상대할 만해요. 님들 냅두세요. 이따가 방심해서 죽는 것 좀 보기. 에이, 여러분들, 디아블로 1에서도 안 죽었잖아요. 네, 죽겠습니까? 죽을 리가 없어. 초회차인데, 이제, 어, 그, 하드코어를 하는 걸 보면은, 딱 알죠.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하는, 어, 하는 거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 뭔가 떨어졌다. 뭐야. 삥! 소리 났는데?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뭔가 띵 소리 나가지고 좋아했는데. 아, 랩업 소리에요? 아, 랩업한 소리였구나. 네, 그래서 말았네. 랩업한 소리인지는 또 몰랐네요. 네. 자, 능력치를 찍어주도록 합시다. 생명력을 찍어줘야겠죠? 생명력 찍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킬. 여깄다. 버스트 오브 스피드. 버스트 오브 스피드. 이거 껴줄게요. 아, 네, 엄지스탕스님 갔다 오세요. 마무님 방송 보고 저도 하드코어 했는데 액트2에서 죽었어요.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셨나보네. 열심히 하... 제꺼 열심히 방송 시청하시다가 방심하셨나보네. 원래 죽을 사람이. 그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을 시청자분이 아닌데. 네, 죽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방송을 진짜 열심히 보셨던 것 같군요. 왜 망캐로 키우냐고요? 버스트. 자, 이제 좀 바꿔줍시다. 요거를 F1, F2, F3. 오케이. 됐어. F3으로. 슉! 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오, 좋네, 이거. 파이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우. 좋아하는 소리야, 마나 포션 얻어주고요.
가자. 뭐지? 내가 때리는데 왜 독이 걸리죠? 제가 때렸는데. 이상하네. 뭐야, 뭘 더 가질 수 없어. 네. 화살은 더 가지면 안 되지. 바바리안 힐인들을 30대 배운다고요? 너무 늦게 배우네. 배울 때까지 언제 기다려? 완벽하게 적들을 다 해치우고 가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나가 없네요. 마나 없으니까 이제 한번 집에 가야 되겠죠? 마나가 없네, 지금 보니까. 그냥 때려도 잡네. 마법 안 쓰고 그냥 패도 잡네요. 오케이. 그 뭐냐, 이제 검에 무기에 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흡혈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는 뭐냐, 마법으로 갖다 때려도 흡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무기로 때려야 되는 건가? 아, 엑소 파티, 오늘 엑소 특집이에요? 무도? 빛나는 것들은 많아. 그 안에 진짜를 봐봐. 꼴미 베이비, 꼴미 베이비.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버섯왕님 안녕하세요. 뭐 얻을 게 없네. 그럼 진행하자. 여기다. 찾았다. 자, 웨이포인트 찾았으니까 마을로 한번 들어갈게요. 루트골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케인한테, 케인 어딨어? 케인한테 감정을 좀 의뢰를 해야겠죠? 아이템 감정. Good evening. Good evening. 똥템들밖에 없구만. 팔아버립시다. 이거 뭐야? 똥이구나. 두 줄 벨트다. 안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님? 아니요? 죽으면 다시 해야죠. 엔딩 못 보고 죽잖아요? 그럼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엔딩 못 보고 죽으면은 다시 하면 돼요. 원래 죽을 일은 없겠지만, 네. 진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만에 하나 죽으면은, 네. 진짜 만에 하나 죽으면은, 다시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죽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죽으면 그냥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채팅은 크크크크로 도배? 에이. 대체 죽을 일이 없는데. 와무야, 죽을 것 같으면 게임 꺼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죽을 것 같으면 게임 끄래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팁을 알려주셔야지. 이상한 팁 말고. 그죠? 죽을 것 같으면 끄래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오호. 그런 방법이. 그래. 자, 웨이포인트 하수구 2층으로 내려갈게요. 네, 꿀팁을 또 알려주시네요. 좋다. 어차피 그런 거 안 써도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알려주신 거 정말 고맙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선왕님 말씀하세요. 하수구 3층으로 이동합시다. 와무, 나이 먹어서 힘든데. 별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죠. 엄지 엄지 척 척. 흔적거리는 더미. 다 죽였나? 아이씨 걸렸네. 잘 싸우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싸워. 어. 아 뭐야 자수정이었어? 여기서 죽다니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사람이 아니지. 여기서 죽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돼요. 설마 여기서 죽었다. 저 용병이 죽는 건 또 몰라도. 어, 뭐야. 좋은 거 나왔네요. 좋았어. 오케이, 정신력이 회복된 것 같다. 네, 유니크 떴어요. 아까 전에 그 식별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어딨지? 아이템 식별 하나 내가 떨어뜨려 놨었는데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아이템 식별 스크롤.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왜 나한테 이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줄까요? 너무하네 이거. 오 골드다. 야 도박할 수 있는 골드다. 어! 메이스다! 오 또 유니크가 나왔네요. 이것이 바로 와무의 운이죠. 근데 쓸모없는 거네. 모닝스타. 부사 한번 써주고 갑시다. 죽여! 슈페리어 스모크드 스피어 주스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죽으면 되죠. 어 죽었어? 뭐야 누구한테 죽은 거야? I need mana. 어 뭐야? 뭘 죽은 거지? 아니요 일반 안 깼어요. 피가 안 나는 거 같다. 가는 건지? 안 죽어? 야 이 더러운 자식아 왜 안 죽는 거야? 죽자고. 오케이 잡았다. 아 저게 보스였구나. 어. 아유 또 이거 맞네. Vengeance. 자, 타지 이거 갖다 버리고요. 베이스. 이렇게. 그리고 스킬 체크 익혀주고요. 제트렉스 어딨어? 아, 언데드 소환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은 뭐지? 아이고 놓을 자리가 없네. 잠깐만요. 못 넣었나? 못 넣었네요.
꼬라드릭스 스크롤 얻어주고요. 네, 마을 한번 갔다 올게요. 마을 한번 가야겠다. 마을 가서 아이템 정리하고 옵시다. 가자 가자. Ah, the lost Herodric scroll. What a fortunate turn of events. As the last living Herodrim. 어, 그래 알았어. Hello. 자, 아이템 확인을 받고요. 그래 한 다음에 여기 파라한테, 아 이거 필요 없지. 이것도 팔아야겠다. 파라한테 팝, 팝시다. 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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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다 팔았죠? 할 거 다 팔았고. 마나 포션 좀 사주도록 할게요. 마나 포션. 힐 포션은 하나만 더 사주고요. 네, 됐어. 가자. 마나 포션이 많이 부족하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 번에 사준다고요? 자, 얘 살리도록 할게요. 아, 이 자식 돈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이 자식 생각보다 돈을 많이 먹는데요? 도박할 돈이 다 날라가고 있어. 어? 어? 이거 한번 사볼까요? 어? 하, 사고 싶다. 아, 하지만 안 돼. 지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투 중에 지금 투구 이거예요, 이거. 지금 투구 이겁니다. 도박협회에 신고해 듭니다. 네. 과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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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야, 이 개! 아, 나 진짜. 야, 한 번 더. 이렇게 끝날 순 없지?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가면은, 남자가 아니죠. 이번엔 띄운다, 내가. 네. 이번엔 띄울게요. 아, 프렐름 나와라, 프렐름. 프렐름 나와라, 프렐름.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플랠름 나와라, 플랠름. 어, 클로? 클로 좋아요? 아까 전에 클로 나왔는데? 클로? 클로? 클로 고? 클로 고? 콜? 아예 아니다. 역시 프렐름 지금 하나 살 돈밖에 없어가지고. 네, 프렐름 나오면 프렐름 살게요. 프렐름을 사야지. 프렐름 헬름 사야지. 헬름. 헬름 사야돼. 헬름. 이게 지금 헬름을 살려는 이유가 이거를 사야지 그 뭐냐 좋은게 나오면은, 좋은게 아마도 나올거예요. 네, 나오면은 나오면은 이제 이거 제가 끼고 있는 걸 이제 용병한테 물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걸 갖다 끼면 되죠. 제가 이번에 나와요. 제가 볼 때 미리 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제발.
와, 돈 1200원 남았어, 어떻게. 야, 뭐, 팔 거 없냐? 잠깐만. 아, 안 되겠네. 네,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네.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팔아가지고 돈 좀 나오면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이거 깨자. 너 이거 껴. 몰라. 그냥 해. 자, 상금을, 어? 상금을 받는다고? 잠깐만. 상금을 받는데요. 오, 야, 이런 게 있었네. 네. 야, 상금을 받는다고? 야, 잠깐만. 야, 저기 또, 돈줄이 또 생기겠네. 야, 잠깐만, 어딨어. 그래. 아직 안 끝났다. 그래, 빨리 돈 넣나. 야! 야, 겨우 700원 준 거야? 네, 엄지스타스님, 스킬 찍어. 100억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아. 아니, 어떻게 돈을 줘도 이거밖에 안 줘. 어? 아, 돈 받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하려고 했는데, 아. 요거 하나 찍어줍시다. 웨이크 오브 파이어. 하나 더 찍어줄게요. 웨이크 오브 파이어 찍어주고. 아, 그렇지. 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템 주워오면 되잖아. 안 주워온 게 있지? 오케이. 자, 여기서 주워옵시다.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을까? 그래, 여기 떨어진 것도 있죠, 하나? 아닌가? 그래, 이거. 그래. 요거. 자. 조금 더 잡아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질러볼게요. 아직 한 발 남았다. 후엔드 소드. 좋아. 됐어! 요거까지 먹고. 야, 하나 더 먹을 거 있냐? 어디가? 오케이. 하나 더 먹을 거 있대요. 이병 굴자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좋아. 자, 챙겨주고요. 마무, 우리 그지같이 게임하지 말고 현질 딱 만원만 하자.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모았어. 링 나왔어. 오케이! 야, 돈줄 마련됐죠? 그런데 돈줄 나왔어요, 벌써? 와, 좋아. 야, 이거면 되지? 오케이, 됐어. 가자. 자, 한 번 더. 가자. 야, 이거 빨리 써. 아, 이거 안 쓰고 있었네. 빨리 달려. Good day. Good day. How may I help you? 자, 요런 거 다 팔아버립시다. 3만화 중독 시간 감소. 이거 좋아요? 어떤 걸 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 블링이랑 바꾸자고요? 오케이. 네, 하드코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이어 저항력도 팔아버릴게요. 동그란 것도 클로니까 한번 봐봐. 네, 알겠습니다. 조염사님. 네, 알겠습니다. 조염사님. 100억 감사합니다. 네, 볼게요. 야, 돈 13,000원 모였어. 야, 좋았어. 좋아. 오케이. 아, 이것도 팔아야지. 그래, 이것도 있었지? 야, 이거 10배치, 이것도 팔아버려.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것도 팔아. 아, 돈이 살짝 부족하네. 잠깐만, 이것도 팝시다. 그래, 이것도 팔아. 오케이. 네. 됐어. 오케이, 돈 15,000원. 두 번 뽑을 수 있어. 자. 아직 두 발 남았다. 총알 두 발 충전됐죠, 지금? 자식들, 이거. 일단 이거 아니고. 둥그렇게 생긴 게, 네, 클로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클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낀 것도 팔자고요? 아이, 그건 안 되죠. 낀 걸 팔면 안 되지. 저도 그래도
나름의 그건 있어요. 이성은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안 되죠. 뭐야, 낀 것도 팔아요. 동그란 거가 어딨어? 동그란 게 뭐지? 동그란 거? 동그란 것도 클로래요. 동그란 게 뭐지? 자, 한번 가볼까? 아, 안 나오네. 체인글러브도 하나 사야 되는데. 체인글러브도 하나 살까요? 여러분들? 체인글러브도 하나 살까? 체인글러브 하나 살까요? 체인글러브 하나 살게요. 자, 가자. 일단 사놔. 일단 사놓고. 일단 사놓고 나중에 확인하자. 오케이. 아, 요거구나. 요게 클로구나. 근데 요거 두 개나 있는데. 굳이 이거 또 살 필요 없지 않나요? 이거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있는데? 네, 클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어가지고 굳이 클로까지는 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뭐냐. 빨리, 프렐름. 내가 원하는 건 프렐름이야. 프렐름한테 복수를 해야지. 한 발로 줄었네요. 이거 사가지고 한 발로 줄었긴 했는데. 프렐름 어딨어? 네, 바우가 역시 좋죠. 안 죽으려면, 나왔어! 됐어! 됐어! 나왔어! 나온 것 같아, 딱 보니까. 근데, 그죠?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요, 왠지. 자, 일단은, 이 스터디 체인 글러브, 제가 방어 11이거든요? 이거보다 너무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자. 자, 한번 봅시다. 호! 일단, 하나 안 돼. 하나 아니고요. 일단 하나 아니고 요거 아이 뭐야 이거 똑같은 게 나왔어? 아? 사쿠라요? 아니 똑같은 게 나왔어. 사기당했어. 자, 마지막은 헬름 봅시다. 헬름. 자, 이제 마지막이면은 이제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슛!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배틀넷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 여러분들한테 돈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아, 아, 보석도 다 팔았다고요. 보석 다 팔았어. 네, 싱글이에요, 싱글. 아, 나 돈 다시 1,000원 됐어. 아. 이거 민첩 낄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네, 아예 돈 내질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디서 이때 그걸. 우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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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색깔이 달라가지고.
와, 이거 시야가 늘어나네. 이거 써야겠다. 네. 네.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거 제 끼려고 샀어요, 하나. 제 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이. 900원 남았네. 900원 남았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오케이. 챕터 3에서 이제 도박하도록 합시다. 네. 네, 돈 빨리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볼게요. 네. 호라드릭 스태프. 메마르 언덕 밑에 있는 죽음의 홀에서 큐브를 찾으시오. 파 오아시스 아래 위치한 및 마고트 동굴에서.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고 얘 말고 또 퀘스트 주는 애가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Good evening. Good evening. 네, 2만원까지 모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Need some help? 아니, 나 한 4만원 모아가지고 체인메일 한번 도박해보겠습니다. 체인메일. 체인메일이 19,000원이거든요? 38,000원 모으면 바로 도박합니다. 네. 38,000원 모으면 네, 총알 두 방 갈게요. 빵빵 하고. 아. Good evening.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호라드릭 스태프를 만들러 갑시다. 퀘스트 하나 더 줬던 것 같은데. Oh. 어, 여기 있다. Good evening. I have heard of your many. You may not have. 아, 오늘은 뭔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래. 탈라샤의 무덤 찾으라고 나왔죠. 서쪽 출구로 나가줍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 보고 계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I need mana. 여러분들 도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도박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도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도박의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한 겁니다. 도박이 이렇게나 위험한 겁니다. 오,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사행성이에요? 오, 왠지 더 강해진 것 같아. 저 금손대니까. 금손대니까 좀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말고.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식들 도망 다니는 거 봐라. 정신 승리 오졌다. 에이, 그거 아니고요. 그래도 끼고 있던 것보다 좋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여러분들 안 그래요? 끼고 있던 것보다 좋잖아. 끼고 있는 것보다 일단 좀 더 간지가 나 보이죠? 네. 간지가 나 보이니까 다시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아, 손 떨려. 아, 뭐 빨리 돈 모아 급해. 네, 알겠습니다. 빨리 급전 땡기도록 할게요. 얘네들 잡아가지고 급전 좀 땡기자. 급전 빨리 땡기자. 아, 빨리 돈이 급하다. 와, 돈 여기 많이 떨어져 있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주워야 되죠. 쇼소드 주워서 다 팔아야지. 그래야지 돈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하면 다 모아서 팔아야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아밀레 후왔어. 순식간에 1,000원 모았죠. 좋아. 이거면 1,000원이지. 최소 1,000원이죠. 폐지 줍는 와무. 아, 도네즈 쓰면 안 돼요. 도네즈 쓰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게임의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네즈는 나중에 이거 깨고 나서 다음에 할 때 한번 쓸 수 있으면은. 아니 어차피 뭐 배틀넷으로 할 건데 뭐 그때는 지원해 주시겠죠. 뭐. 저 도박하라고 지원해 주시겠죠. 네, SID님 안녕하세요. 에지타니 딴 게임 하는 게 낫다. 네, 고전 게임러의 정신이죠. 네,
강제 세이브 로드 사용한 키. 그리고 그 뭐냐 그거 사용한 키. 에디터 사용하자 안 키. 그것이 고전 게임러의 조건 중 하나 조건 중 두 개죠. 직종 하나예요. 키는 필요 없어. 와무 바바리안 어디 갔어? 바바리안이요?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았고요. 너무 세져가지고 싱글로 다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니까 너무 쑥쑥 크더라고요. 그 막 너무 세져가지고 적들이 그냥 한 방에 다 죽어요. 평타 한 방에 다 죽는다니까요 진짜. 적들이 평타 한 방에 다 죽고 맞아도 막 일식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세져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버리긴 또 아깝고 이미 주신 건데 또 버리긴 아깝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초회차입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꿈속에서 제가 진짜 파스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군요. 받은 거거든요. 꿈속에서 받은 거예요. 꿈속에서. 자 요것들 다 채워넣어. 오케이 됐어 가자. 여기 일단 다 돌아다녀 보죠. 뭐 이제 아이템 그 돈도 좀 챙길 겸 I need mana. 돈도 좀 챙길 겸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좀 챙기고 아이템 좀 챙겨주고. 그래 이런 애들 잡으면서 돈 챙기는 거야. 네 그래서 싱글로 다시 하고 있어요. 뭐야 여기 왜 라이트닝 쓰는 애들이 안 나오지? I am overburdened. 오케이 좋았어. 브로드엑스 이거 좋은가? 자 돌아갑시다. 제가 아까 전에 돈을 다 탕진했어요 도박에다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다시 돈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저항력 17% 결빙시간 2분의 1 감소. 이거 좋나요? 요거보다 좋나? 아물 오브 최대 데미지. 아무 아직 멀었냐. 네 이거 팔면은 좀 급전 땡길 수 있긴 한데 네 이거 좋아 보이네요. 이거 껴야겠다. 이거 끼고 있는 걸 팔아야겠다. 몬스터로부터 얻는 골드 7골드 증가 팔아버리고 아 너무 지금 너무 공간이 작다 진짜. 너무 작네. 아쉽다. 네 여기 전기 지진 곤충 나와가지고 그게 더 좋죠. 아 네 엄지 스탕스님 먼저 자러 간다. 아무 내일은 노말 끝내야지. 천억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엄지 스탕스님 들어가세요. 엄지 척. 네 노말 절대 못 깸. 네 저도 깨고 싶네요. 네 어! 와! 야오! 뭐야 이거. 아 뭐야 소켓이야? 팔아야겠네. 팔아서 돈으로 바꿉시다. 도박할 때 써야지. 도박할 때 쓸 바는 나왔네요. 오케이 크리스탈 소드. 어 저거 뭐야? 어 돈이다. 오 돈이다! 잠깐만 와! 야 또 이렇게 도박하라고 이렇게 또 도박 자금을 이렇게 또 주네요. 이거 봐봐 여기 돌아다녀봤어야 됐어. 그죠? 여기 돌아다녀봤어야 됐어. 안 돌아다녔으면은 이런 돈 못 얻었죠.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봐봐 역시 맵은 꼼꼼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이랑 좋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좋은 돈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냥해서 번 돈인데 도박으로 다 상진하게 생겼네. 박는 게 좋지 않냐고요? 그거 근데 제가 박을 만한 템이 없잖아요. 박을 만한 템이 없어요. 박을 만한 템이. 얘들아, 근데 저 시대 욕식 골드면 지금 돈은 돈으로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I can't carry anymore. 어 뭐야? 왜 피가 달아? 어 이거 들기 힘들게 해놨네.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너무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많네. 이거 다 빼야 되나 이제? 얘는 왜 뒤로 빠져요? 때릴 때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다 허구입니다. 허구. 어 뭐야? 아 저런 걸 설치해놔. 진짜 치사하게. 진짜 치사해. 저런 거 조심해야 되죠. 열고 나서 도망가야 돼.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나 빨자. 오케이, 아무것도 없죠? 갑시다. 이제 여기 길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 길로. 살려, 살려! 아. 방어구가 좀 좋은 걸 맞춰야 되는데, 방어구를. 여러분들, 그죠? 방어구를 좋은 거 맞춰야지 죽을 확률이 줄어드는데. 어차피 뭐 안 죽겠지만. 실화인 줄 알았다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실화입니다. 제가 잠깐 거짓말 한번 쳐봤어요. 여러분들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실화라고 말하면은 비웃으실까봐 이게 실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현실 세계 안 사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까봐 제가 무서워가지고 실화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실화인데 이 자식은 뭐야? 오 좋았어. 좋은 게 나왔군. 일단 여기서 아이템 팔러 갑시다. 네 이게 실화예요. 전용 보관함에다가 요거를 넣어줍시다. 타르른. 타르가 아니구나. 티르구나. 티르른을 넣어주고요. 데커드 케인한테 뭐 받을 거 없고. 아 나 저거 나왔을 때 진짜 이 그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와 나 드디어 진짜 도박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골드 장갑이 나와가지고 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씨, 똥이었어. 머가시랑 고등어가시랑 네? 고등어요? 34골드 챙겨주고 레더 한번 챙겨. 마나 포션 챙기고 경비병의 시체 별거 없죠? 오케이 주얼 오케이 좋아. 자 이런 거 다 주워가지고 팔아야지 돈이 좀 되죠. 네 프렐름 가자고요. 지금 얼마 모였지? 16,000원 모였네? 어 뭐야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어? 몰랐네? 벌써 이렇게 많이 모인 줄은 몰랐네요.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지? 아 이거 모으려고 어째 생각하다 보니까 잘 모이는구나. 간절한 우주한테 우주의 소원을 빌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째 우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요. 오케이 루원드 골드 돈 내나 이것들아. 소 잡아서 돈 벌지. 형님이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지 10,000원만 빌려주라. 안 되겠니? 오케이 투핸드 소드 이건 필요 없고요. 어 웨이가 있다고요? 아 저기 있다. 웨이 찍어주고요. 웨이 찍어주고 여기 앞에서 또 저기 있나?
오케이. I am overburdened. 오케이,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요거. 스파이크 실드. 뭐야, 세 칸짜리야? 체인 부츠? 아, 이거, 놓을 자리가 없네, 아.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가지고, 웨이포인트에서 로트골레인으로 가가지고, 아이템을 팔아주면 되죠. 돈에 들어오는 게, 돈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맞아요. 그런데 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믿으시면 안 돼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제일 중요해요. 뭐야, 이거는. 이것도 팔아버리고. 주얼. 와무, 후원료도 보소. 아, 후원료도가 아니고요. 그냥 돈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 말 하면 또 후원료들어 보이나? 자, 메마른 언덕으로 가가지고 다시 아이템을 집어줘야겠죠. 트렌드 소드랑 됐어. 체인 부츠까지. 아, 저 레버 팩군요. 네. 네, 조염사님 이걸로 개평 쓰쇼 100억 감사합니다. 와우, 후원 감사합니다. 뭐 올리는 게 좋을까요? 민첩성이 지금 많이 낮은데 민첩성을 좀 올릴까요? 아니면은 생명력을 찍는 게 좋으려나 계속? 힘을 올리자고요? 힘을 그럼 좀 더 올릴게요. 네. 공평하게 일씩 가자. 저는 한 곳에다 다 투자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거 버스트 오브 스피드는 1만 찍으면 되는 거죠? 1만 찍으면 되고. 그리고 여깄다. 이거 웨이크 오브 파이어 더 찍을게요. 웨이크 오브 파이어를 조금 더 찍을게요. 달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속물은 아니지, 네? 대놓고 말하는 놈은 괜찮다고요? 그래요? 저도 돈이 좋긴 하죠. 역시 돈맛을, 사람은 돈맛을 보고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지죠. 아, 지금 돈을 잃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네. 열심히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또 한번 총알 좀 충전해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아, 트랩은 불쓰면 안 돼. 라이트닝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다음부터는 라이트닝 찍죠, 뭐. 다음에는 라이트닝 찍을게요. 네, 어차피 나중에 포맷 탈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전기저항 가지고 있는 전기몬스터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전기몬스터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불로 찍고 있는 거예요. 불 찍고 있는 거예요, 불. 불이 지금 데미지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도 막혔네. 아,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죠,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맵을 돌아다녀야지. 그래야지 숨겨진 아이템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가자, 가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여기 밑에가 이제 오아시스인 것 같네요. 화요일날 처음 했을 때, 이 게임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추석 가기 전날에, 추석 전날에, 처음 했었을 때, 그때 딱 여기까지 왔었죠. 꿈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인정, 인정이라는데, 네. 여러분들, 와지컬 있는 거 인정, 인정. 죽여, 죽여. 프렐름? I am overburdened. 레더. 이거 에테리얼 이거 비싸요? 프렐름. 오케이. 자, 여기다가 상품탈 하나 열어두고 나가서 아이템을 팔도록 합시다. 히트다이트는 도대체 왜 그렇게. 저 처음에 그거 히트 그거 광고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넥슨 히트인가 그거. Good day. 게임 광고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유행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페지맨이네 이거. 네, 페지 좋아가지고 열심히 팔아가지고 저 도박하려고 도박. 도박할 생각에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네요. 도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룰렛. 그래, 아니 도박이라고 하면 너무 어째요, 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룰렛, 룰렛 한번 굴리려고. 네. 열심히 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무도에서 시작됐어요? 이런 것도 흰템도 다 주워서 팔라고 하더라고요. 돈 모으고 싶으면은 폐지를 주우시오. 그렇죠. 아, 뭐야, 스파이크 실드야? 가자. 가서 팝시다. Good evening. Good evening. Blessings to you. 팔아, 팔아, 팔아. 와, 이거 돈 되게 많이 되네, 생각보다?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되는데요? Greetings. 패드요? 무슨 패드요? 마우스 패드? 가슴 마우스, 아니지. 마우스 패드, 패드? 자, 타운 포탈 스크롤. 이렇게 20개 채워주고요. 갑시다. 타운 포탈 스크롤 이미 다 채워놨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인정, 다 인정. 어, 발로 갔다가 차네? 야, 이거 되게 폭력적인 여잔데요? 아, 이름인 만큼, 네. 이름인 만큼, 좀,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가. 이름이 메갈이에요, 메갈. 폭력성을 눈에 띄고 있어요. 오, 팽데일름. 와무 이제 저격당하겠다. 누구한테 저격당해요? 설마 메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깽판에 놓을게. 설마. 설마 안 그래요? 안 오겠지. 걔네들도 할 일이 있고 그럴텐데 할 일이 없나? 그냥 아무것도? 마모 같은 중소기업은 차라리 저격당하는 게 낫지. 그래요. 네. 와가지고 시청자 인원이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언니들이 이거 나만 불편해? 그러면서 막 공감 얻어내면서 막 끼덕거리겠죠. 쿵쾅쿵쾅 거리면서. I am overburdened. 라지 실드. 자, 아이템 팔러 갑시다. 자, 이렇게 정승처럼 막 모아대니까 금방 모이네요, 생각보다. Hello. Hello. 아이템 확인해줘. 자, 그리고 팔아버립시다. 싹싹 긁어 모아, 그냥. 싹싹 긁어 모아서 팔아줍시다. 오케이, 됐어. 녹화해드림. 이미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녹화해서 그대로 올릴 겁니다. 도박의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케이. 야, 이런 게 또 있네. 다 주워서 팝시다. 내가 그거 한 발 뽑고 만다. 한발 뽑고 말게요, 제가. 고. 아, 이거 뭐야. 항아리였어? 네, 알겠습니다. 저 빨리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모으고 있죠. 여기는 뭐예요? 죽음의 홀? 죽음의 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 뭐 시체 아무것도 없냐. 죽었으면 가죽이라도 남긴다는데, 동물들은. 인간은 뭐 남기는 게 없어? 인간 시체는 뭐 남기는 것도 없네요. 오케이, 스켈렉톤. 아, 좋아! 어차피 저기도 돈인데 가자. 여기부터 다 돌고요. 여기부터 다 돌고 갑시다. 클리어가 목적이 아니라 도박이 목적인 것 같다. 아이, 그래도 좋은 템 뽑고 가야지 쉽게 쉽게 끝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도 결국 게임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운으로 좋은 아이템 빨리 뽑아가지고 빨리 깨는 거죠. 오케이. I can't carry anymore. 아, 소드를 또 못 드네. 자, 그렇다면은 스태미나 포션, 힐링 포션 다 챙겨주고, 미량의 힐링 포션 챙겨주고. 아, 네, 조염사님, 힐까지 다 깨라고 주는 거야. 힘내셨어. 천억 감사합니다. 와, 후원 감사합니다. 네, 제 헬까지 깨라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네요. 네, 헬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안 죽을 테니까 헬까지 가겠죠. 안 죽고 가다 보면 헬까지 가겠지 뭐. 그죠? 오늘 팔아야 될 거 없지? 자, 크리스탈 소드 얻어주고요. 이거 되게 오래 유지되네요, 이 달리는 거. 오케이. 스몰 잠. 뭐야, 이거. 버리라! I need mana. 이거 내려올 텐데? 분명히? 이거 내려오지 않아요? 오케이, 내려온다. 기아2가 여태까지 게임 중에 후원이 제일 많은 것 같네. 아니요, 영웅전설 했을 때가 가장 많았어요. 영웅전설 6 했을 때가 가장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웅전설 6 했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 요! 네, 전자겐지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쓸게요. 요! 그땐 니가 접을까가 그랬지. 아, 그래요? 아니, 원래 끝까지 깨려고 했었는데. Not enough mana. 아, 실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트랩신 전기 트랩, 불 트랩보다 전기 트랩이 좋지 않냐고요? 전기 트랩 쓰는 이유가, 불 트랩 쓰는 이유가 여기 뭐냐. 전기 저항 가지고 있는 애들 있다고, 전기 마법 쓰는 애들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익혀놓은 상태여가지고, 전기를 일단은, 전기를 많이 익혔대. 불을 많이 익혀놓은 상태여가지고, 불을 좀 쓰다가, 액트 3에서는 전기로 바꿀게요. Hello. 시체 왜 능욕하냐고요? 도박하려고요. 도박해야죠. 도박하려면은 돈을 많이 모아야죠. 도박이라는 이름하에 제가 한 행동은 모두 정당화됩니다, 여러분들. 전 도박할 거예요. 아니 도박이라고 하면 또 뭔가 어감이 안 좋지. 룰렛 할 거예요, 룰렛. 이렇게 후원이 많은 건 다들 못 깰 거라 예상하는 때문일 듯. 에이, 설마요. 제가 못 깰까요, 이걸? 깰 수 있죠. 오, 3만원 넘었다. 오케이, 가자. 아, 일단 여기 좀 더 돌아다니다가 좀 더 돌아다니고 사가지고 쓸게요. 모닝스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이건 뭐야 도대체.
자꾸 이거 하다가 화면 밖으로 마우스 커서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화면이 되네요. 왜 아무것도 안 줘? 어이 벌도 죽겠다. 오 와우 와우 뭐야 이거. 뭐야 죽은거야? I can't carry anymore. 오야 뭐야. 네, 하드코어는 하드코어라는 걸 생각하고 갑니다. I need mana. Thanks. Not enough mana. 아, 뭐 마나가 부족한데 자꾸.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진 것 같지? 이거 왜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진 것 같죠? I am overburdened. 아, 뭐 자꾸 붙던데 얘는. 이래가지고 여자, 아니지. 이래가지고 안 된대. 뭐 하는 거니? 어디가? 어디가니? I need mana. 아, 빨리 이제 도망가라, 도망가. 아, 밤 돼서 그래요? 일단 하나 펼쳐놓고 갑시다. 밤이 돼요? 밤도 되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Okay,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팔아버리고요. 모닝스타도 팔아버리고, 키도 팔아버리고. 자, 아이템을 좀 많이 장착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많이 빼내오기 위해서, 요것 좀 일단은, 딴 데다가 놓고, 갑시다. 요것까지. 가자. 아, 밤이 아니라 퀘스트예요? 자, 브로드 엑스.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중독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 중독이에요? 뭔 도박. 도박 내가 왜 중독돼? 아, 조염사님, 나 진짜 데커드 케인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데 할 게 없냐? 100억 감사합니다. 할게요. 뭐 보이스톡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거 뭐냐? 그 DC 인사이드 거기 가시면은 그거 있잖아요. 막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였지? 그 이름이 뭐더라? I am overburdened. 브로덱스. 네, 보풀이요, 보풀. 보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셔가지고, 네, 보내주셔도 되는데. 자, 다시. 열어서. 갑시다. 아, 이거 퀘스트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짜 어두워? 어두우니까 무섭네요, 갑자기. 필요없는 거 팔아. 돈 모으는 척 하면서 랩작 중이심. 아니죠. 와무 음란한 거 보소 보풀이라니. 아니, 뭐, 보이스 리플이 음란한 거예요? 보이스 리플이에요, 보이스 리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그 뭐냐, 샤크샤크님이 생각하는 그 음란한 생각 말고요. 보이스, 그겁니다. 리플이에요, 보이스 리플. 아, 이거 머리 뭐 이렇게 많아? 오케이, 다 잡았어. 아, 좋은 게 안 나오네, 좋은 게. 이 정도 돌아다녔으면 좋은 거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요?
보풀 중에 레전드는 동전 줍는 징징이지. 코난 성우, 코난 성대모사 하는 것도 좀 웃겼는데. 오, 여기 또 있다. 좋아. 상자. 오케이. 힐링 포션. 아, 이거 계속 누르고 다니니까, 아, 진짜 손가락 아프네요, 갑자기. 나도 많이 늙었나보다. 20살이 돼서 그런지 10대보다 좀 더 피지컬이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잘하긴 하지만. 여기 어디지 근데?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 여기 문심 나왔네. 문심 아니에요. 스모쉴드. 급하게 20살 발언하는 거 보니 아차 싶었나봐. 에이, 아니에요. 10대였는데 20대가 돼가지고 피지컬이 진짜 조금 힘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0대였다가 20대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프렐름. 어? 프렐름 나왔다. 아, 근데 그거지?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좋아하는 거지? 여기 되게 복잡하네요, 길이. 뭐 이렇게 복잡해?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정신력이 회복되는 것 같다. 그래, 여기. 여기 안 가봤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냥 여기 이어져 있는 거구나. 10대에서 20대 됐다고, 피지컬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저. 저는 사람 아닌가요? 저 있잖아요, 저. 죽여, 죽여. 아, 맵이 뭐 이렇게 넓어? 아니, 그만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어, 여기 있다. 야, 오아시스, 오아시스 드디어. 여기 웨이포인트 찍었죠? 웨이포인트 찍었고요. 아니요, 이거 찾으려고 온 겁니다. 또 저의 연기에 또 속으셨네요. 맨날 파스분들이 저 속이시길래 저도 한번 속여봤습니다. 원래 저거 찾으려고 온 거였는데 못 찾는 척 연기한 거죠. 가자. 네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얘기하는 거냐? 네. Good to see you. 어딘가 가고 있겠죠. It is an honor 자, to see 벌의 수리. 필요 없는 거. 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낄까요? 방어력 40% 상승인데? 네, 조영사님 저거 이제 DC인사이드 저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스리플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보이스리플 되게 잘하신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한번 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한번 틀어줄게요. 틀어드릴게요.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서 끄기 전에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도박을 할 시간이 왔죠. 드디어 왔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오, 벨트다. 벨트 하나 살까요?
생각하지 마. 일단 지르고 봐. 그래. 생각은 나중에.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그죠? 무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무기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챕터 거 써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무기는 장갑이랑 벨트, 그리고 장갑 벨트, 그리고 저거 체인메일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갑 벨트 체인메일 벨트 하나. 벨트 하나 더 나왔어. 나온 것 같아요. 방금 소리가 살짝 달랐던 것 같은데? 아니 말고 이 체인메일 사는 게 낫죠. 요거보다는 링메일보다는 이 체인메일을 사는 게 낫겠죠. 저거 하나 살 돈은 남겨둡시다. 뭔가 나온 것 같아. 느낌이 왔어요. 딱 스케일메일. 스케일메일은 필요 없고 역시 저거를 체인메일을 사야겠죠. 이 체인메일. 링은 너무 비싸요. 링은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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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스플린트 메일? 너무 비싼데 이거? 예, 이건 하나 삽시다. 네, 체인메일 2만원짜리네? 자, 하나 보고 씽. 어, 나온 것 같아. 아, 이거 살걸. 아, 이거 살걸. 아, 이거 살걸. 아, 이건 아닌데. 그래, 체인글럽. 뭔가 나온 것 같아. 뭔가 나온 것 같아. 자,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나온 것 같죠? 이 정도 샀는데 안 나왔을 리가 없어. 나왔어, 일단은. 일단 한 원 나왔어요. 이건 내가 확실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한 원도 안 나오면 그건 진짜, 이건 진짜 사기야, 사기. 블리자드 이거 진짜 소송 걸어야 돼. 나 정신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네, 소송 걸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장갑 하나만 더 사자. 장갑. 장갑 하나만 더 삽시다. 장갑. 장갑, 장갑. 동그란 거 하나 사자고요. 장갑 하나 사려고 했는데. 동그란 거 하나 사요. 네, 하나 삽시다. 그러면은. 됐어! 없어, 이제. 더 이상 살 돈도 없어요. 자, 가자! 확인! 제발. 일단 벨트부터. 가장 많은 벨트부터. 확인 하나 해볼게요. 슉! 일단 하나는 똥이고요. 슉! 진정해. 자, 두 개 똥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벨트? 벨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벨트 아직 남았어. 아직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뭐냐, 갑옷들이에요. 갑옷들. 휙. 아, 나 돈 얼마 썼다.